안녕하세요. 희선인의 브이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곳을 다시 보려고 또 질렀어요. 이런 곳 다시 보기 쉽지 않은데 또 지나간 것들은 다 귀하고 또 자꾸 생각이 나서 지난주 영상 속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나눔 받은 거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던 그 분양받은 제라늄들이 도착했어요. 이렇게 예뻤던 아이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요. 벌써 10월의 막바지네요. 분양받은 아이들은 비비피에트, 한나웨스트, 빛나빛, 브룩사이드, 볼레로 이렇게 네 가지예요. 또 가버린 것, 지나간 것,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서 제가 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또 분양을 받았답니다. 꽃이 없어서 그렇지 제라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이제서 흑심 받아서 하나 둘씩 이파리가 싱싱해지고 있거든요. 온전히 꽃은 한 대여섯 개 정도 되고 제라늄이 모두 풀밭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데프레시아 사랑초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요. 길 가다 버려진 깨끗한 바구니가 있어서 제가 주워와 심어주니 넣어주니 더 멋스럽지요. 요즘엔 이름표를 분실하고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네요. 날뜬 말뜻 약 올리면서 말이에요. 꽃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사람 꽃이 제일 이쁘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바구니 협찬받은 것들도 자꾸 있네요. 제가 재활용하는 걸 재밌어해요. 그래서 언제나 베란다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거 한 가지를 얻으려면 또 어떤 거 한 가지는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돼요. 또 이런저런 바구니에는 어떤 사랑초가 담길지 그런 것들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제가 한창 다육이 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는 재활용 배달 빈 그릇에 나뭇가지하고 막근, 솔방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분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걸 새벽 2시, 3시까지 만들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새록새록 추억이 돼버렸네요. 이 바구니 정말 예쁘죠? 일하던 곳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 지금은 꽃이 없지만 이 사랑초가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사랑초보다도 바구니에 집착하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곤 했답니다. 이 바구니도 저한테 주신다고 아는 동생이 연락을 해와서 제가 덥석 받았지 뭐예요. 남편은 자꾸 자질구레한 거 이것저것 드린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 가드닝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주 말끄럼하게 할 수 있나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드닝을 하려고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하면 그건 온전한 행복한 취미가 아니잖아요. 또 워낙이 제라님들은 고수님들이 많아서 잘 키우시기도 하고 또 분갈이며 삽수 삽목하는 법 뭐 지피에 심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의 영상들은 참 많잖아요.
물론 저도 작년에는 엄청 잘 되더라고요.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올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때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바구니가 대여섯 개가 넘게 있어서 바구니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에 만들어뒀던 다육이 화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참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이제 마음이 옅어지기는 했지만 뭐 식물등 또 가드닝은 장비빨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유 일일이 그런 거 저런 거다 챙겨놓고 돈 들여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짐이 될 때가 있을까 봐 저는 재활용하는 거를 참 많이 좋아해요. 남편은 구질스럽다라고 잔소리 하는데 아 그게 왜 구질스러워요? 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면 좋지요. 지금은 제가 몇 시간 알바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화분을 만들어 쓰진 못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빈 용기로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 심었었어요. 이것은 꽃이 예쁜 룬델인데 제가 뒷동산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면서 떨어진 나뭇가지, 솔방울, 도토리 뭐 이런 것들 주워서 제가 만든 행잉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은근히 옛 고향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 좋아했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무료했던 초창기에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지루하지 않고 나름 뭔가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도 잘 가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놓고 나서 마음이 정말 허허로웠었거든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좋아하는 취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를 또 신나게 또 다육이 화분을 만들고 드리고 이거는 청바지를 안 입는 청바지를 잘라서 냉면 빈 그릇에 부친 거예요. 이거 보여준 친구가 너무너무 예쁘다면서 자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오리고 찢고 부치고 해가면서 맛근과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 이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뭔가에 정말 사람은 그래서 또 느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신나는 거, 재밌는 것을 해야 결과도 좋다는 것을 제가 또 다시금 느꼈답니다. 이렇게 또 한동안 뭐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의 시는 햇살이에요. 이승희님의 시입니다. 햇살, 이승희. 햇살이 아깝다고 할머니는 빨래를 널고 베란다의 꽃들은 15층 벼랑도 무섭지 않다고 온몸을 햇살 쪽으로 쭉 내밀고 놀이터에는 혼자 햇살에 발 담그고 가만히 서 있는 그네만 보이고 햇살이 와글와글 놀러오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내 귀는 자꾸만 놀이터 쪽으로 길어지고 햇살의 살을 살살 만져봐도 손가락 사이로 잘도 빠져 달아나는 햇살. 나도 햇살이 아까워진다.